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 배웠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모네의 작품들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줄 건데요. 바로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도 또 다른 작품들과 매우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앤디 워홀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는 텔레비전, 영화, 광고 같은 대중문화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었어요. 이것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에요. 가운데 비너스의 얼굴을 잘 봐주세요. 그는 비너스의 얼굴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표현했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 작품 속 여인은 미국의 영화 배우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이 여인 또한 미국의 유명 배우였어요. 같은 얼굴을 색깔만 다르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도장처럼 찍어내는 기법을 판화라고 해요. 이꽃 작품도 같은 모양이지만 색깔만 다르게 찍어낸 거랍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의 그림을 대량으로 복사하듯이 찍어냈어요. 작품을 만드는 자신의 공장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이 그림을 우리 함께 표현해 볼 텐데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꽃을 그릴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로 먼저 해주고요. 배경을 먼저 표현할 거예요. 원하는 색을 배경에 다 칠해주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색으로 칠한 다음에 남색이나 검정색으로 전체를 덮어주세요. 꼼꼼하게 칠할수록 더 좋답니다. 크레파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 작은 종이에다가 표현해도 좋아요. 다음은 다른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꽃을 그리고 싶잖아요. 만약에 이런 꽃을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을 때 한쪽 부분만 이 한쪽 부분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힌 부분에 그립니다. 그리고 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럼 아까 표시해 두었던 동그라미 부분에 이 꽃을 붙여줄게요. 이렇게요.
이번엔 좀 더 크게 그려보았어요. 더 큰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배경을 표현해 줄 건데요. 연필의 끝부분이나 볼펜의 끝부분으로 긁으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색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러한 표현으로 플립을 표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플립을 표현해 보세요. 선으로만 표현해도 좋고
변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긁어주면 됩니다. 다 완성됐어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앤디 워홀은 다른 화가들과는 다르게 쉽고 빠르게 도장을 찍어내듯이 작품을 만들어냈네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물건들도 아주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물건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